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K푸드가 보였던 강력한 힘, 이제는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인가 좀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건강기능식품, 최근에 좀 소외가 되었던 흐름이어서 이 K건강기능식품이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지금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약품과는 다르게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이 아닌 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힘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3조 원이던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5.4조 원, 연평균 9%대 성장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파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30년, 2024년에 되면 230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지금 연평균 6%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망도 괜찮고 과거에 좀 성장세를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던 건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성장세가 좀 꺾였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최근에 심화되어 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소비 여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 자체, 기업 자체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과 함께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몇 기업을 살펴보니까 전체 업황은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이슈를 잘 잡은 기업들, 소비 트렌드를 이어간 기업들의 성장세는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가 된 기업들, 3개 기업을 확인을 해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몇몇 기업들이 힘을 좀 강력하게 내주고 있고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는 힘이 있을 것이다. 시장 자체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을 저점 매수 기회를 잡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다음 페이지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습니다. 4월에 건기직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8.7% 성장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ODM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단가도 올라가고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물량 역시나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이나 이 화장품과 함께 흐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영의 힘을 받겠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이 올리브영에서 건기식의 카테고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매출 측면에서 인기 측면 안에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목표로 확대해보겠다라는 목표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유독 높고 매출의 힘이 강한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건기식 ODM 업체 가운데 노바렉스 그리고 코스맥스 MBT, 콜마 비에데이치를 좀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합산 실적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7%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상승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건기식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들 주가 측면 안에서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줘서요.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정훈 차장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오늘 시장에서 8%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11,8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나 해서 봤더니 하반기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이었는데 이제는 좀 반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저효과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분기 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2분기도 끝나는데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영업이익도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때
이 뭐 피올레디나 여러 가지 그 출하량 증가 부분도 있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수요 개선이나 여러 가지 뭐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의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막 그러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향후에 어떤 이 출하량 또 LCD TV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전망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유상 증자나 뭐 이런 주가에 안 좋았던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하반기 때의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LG 디스플레이의 오늘 주가 상승을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POLED 같은 경우가 모바일 쪽에서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잡힌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이 POLED 쪽에서의 생산 능력을 좀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LG 디스플레이의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어떤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 POLED로 인한 실적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 요소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기저 효과에 의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고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오래 쉬어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의 상승세 11,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한고래 관련주들은 역시나 그 시세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를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 동해 석유가스 개발 수혜를 좀 받을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이음새 시장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추라든가 이런 게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뭐 각 기업들마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미팅을 주선이 됐는데 일단 앞으로 이 정부에서 정확하게 밀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를 보시면은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같은 경우는 대북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그 대북주가 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트리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 윤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원전 관련주들이 이러한 형태를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사업, 민간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정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관이음새 관련해서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LNG선 그리고 조선 섹터들도 움직임이 좋은데 그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그의 사이클에 같이 동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또 7월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까지도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가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되게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사실 대한고래 관련해서는 완전 대장주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렇게 테마 쪽으로 갈 때는 원래 대장주가 잘 가기 때문에 대장주의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사실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광밴드를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 사실 대장주를 공략해서 변동성을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잘 하셔서 수익을 내면 좋은데 그렇게 요즘에 이제 수급 자체의 이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잘 치타다가 고점에서 사고
빠질 때 팔아버려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변동성에 유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사실 이 성광밴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대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2등주, 3등주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광밴드와 이제 경쟁 기업은 태광이거든요. 네. 태광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도 그렇죠. 변동성이 막 거의 20% 올랐다가 바로 빼버리는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성광밴드가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대기업 중에 플랜트 사업하는 기업들 대부분 다 성광밴드 쪽이랑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아직 소문이 덜 나지 않았나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주 잘 공략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이 트레이딩이 매일매일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파라다이스, 오늘 좀 빠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코스피 이전에 대한 맞아요. 그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하게 작용했고 막상 이제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파라다이스에 대한 어떤 이런 외부적인 수급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이벤트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2분기 때의 이 파라다이스 역시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덜 갔을 때 한번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그 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좀 많이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본 쪽에서도 골든위크였고 이 중국 쪽에서 노동절 연휴 효과가 2분기 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한 2분기 이런 성수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올해 2분기는 이런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도 분명히 파라다이스의 어떤 좀 변화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중국 쪽에서의 VIP 방문객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좀 이 수치를 봤을 때도 5월 이후에 좀 한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노동지율이 한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파라다이스 주가가 이제 5월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일본 쪽에서의 VIP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계속 여전하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나 어떤 소비 지표가 좀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3분기가 아니라 어떤 4분기 연말부터도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덜 반영된 느낌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좀 4.1%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에 짓눌렀던 상황이 바로 인스파이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계좌에 대한 경쟁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인스파이어 지금 지겹게 좀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실제 지금 파라다이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뭐 미치진 않고 있어요. 인스파이어 쪽에서의 어떤 뭐 파라다이스의 고객에 대한 호텔이나 레저 쪽에서의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연관관계가 많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파라다이스 시티 어떤 방문객 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 효과겠지만 너무 인스파이어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안 좋게 미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랑 좀 다른 기업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기업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좋아하는데 기저 효과가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약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전해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라는 이성우 사장님의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